달빛 여기 있어? 아니, 어, 파티. 자, 그 파츠 폐지된 지 얼마 안 되는 소탕령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이템 사용하고 뭐야? 1단계라는데?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저와 싸우시죠.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어, 처음에 일단 검은 상단 사육사 나오네. 열심히 할 거예요. 1번 부대, 5번 부대, 3번 부대. 지향을 이루기 1번 부대, 1번 부대. 야, 애들 센데? 5번 부대. 애들 센데요, 여러분들? 누가 애들 약하대? 애들 센데? 피가 높아! 나 몸빵 없는디? MP도 없어? 잠깐만. 뭐지? 못 들어오셨다고?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그 누구라도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본캐 대상인으로 잡으면 쉽다고요? 1번 부대. 쉽게 쉽게 가자. 1번 부대. 1번 부대. 아, 음향사 못 들어왔어. 음향사 못 들어왔어. 잠깐만요.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상체 안 가려졌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랩업 얼마나 빨리 되는데? 뭐 1시간 하면 막 200 넘고 그래요?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가렸어, 가렸어. 가려졌지? 자, 다시 한번 가시죠. 귀는 사람에게 달라. 나의 복근이 브라운가? 냉철하게 행동하세요. 10억에 200이에요? 1번 부대, 5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5번 근데 뭐 소탕령 이거 한번 깨면은 그거 준다며. 그거라며요 여러분들. 경험치를 뭐 4억 8천인가 준다며. 본수업의 5분의 1이라고요? 아, 전투상체 계속 나온다고? 옵션, 아 옵션 상체 꺼달라고. 알겠습니다. 다 꺼드릴게. 만두는 어떡하고. 기다려봐. 천만 경험치 한 방에 천만씩 먹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할 거예요. 경험치 한 방에 천만. 누구죠? 여긴 해상도 때문에 몹이 작아 보이나 봐요. 그런 거 같아. 몹 크기는 똑같은데 해상도가 커지니까 그런 거 같은데. 여긴 어디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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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뭐 공격력 되게 약한가? 죽으면 끝 아니야? 자, 2단계 불도마뱀인 것 같아요. 토탕령. 신규 캐시 아이템입니다. 아, 불사신부 있구나. 맞다. 아, 나 불사신부 있구나. 아, 나 태섬인 거 깜빡했다. 이거 본섭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 결국 죽었네요. 이렇게 불사신부 있지. 아, 편하다, 태서. 태서 편해요, 여러분들. 어,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2단계라는데? 계속 잡아요, 그냥 이렇게? 클리어한 뭐가 있나? 아니, 이렇게 그냥 경험치 먹는 거야? 어, 전리품 상자도 주나봐. 전리품 상자를 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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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에헤이씨. 다 죽었어, 다 죽었어.
100점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 아 알겠다 알겠다. 이게 100점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소탕령이. 계속 잡으면 돼요. 오케이. 개조봉비는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가보자. 이런 식으로 꾹 계속 이렇게 클리어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한 마리당 1점이야? 아 그럼 100마리만 잡으면 된다는 거네. 쉽네. 수조를 돌기 시작해야지. 수조 무투가로 가자. 레버 빨리 하면 뭐가 좋을까? 일녀가 나올라나? 대녀? 아닌데. 조녀? 조녀가 낫다고요? 레버 빨리 하려면? 잠깐만요. 상단 채팅 중. 어, 3단계로 바뀌었어. 잠깐 기다려 기다려. 다 끄고. 다 껐어 껐어. 중남? 일남이 빠르다고? 아 일남은 아닌 것 같은데. 무투가가 제일 빠르지 않나? 중남? 오케만 살아남아 있으면 되죠. 아 다 해보면 되는구나. 노훈이 말이 맞네. 뭘 고민해 형. 다 해봐. 기서 어차피 200장인데. 미치겠네. 아 맞네 맞네. 어, 일단은 소탕 점수. 아 이렇게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00점씩인데 어차피 직업 무기 다 준다며요. 그러네. 무슨 스킬이 이거. 악사 스킬. 악사. 아, 죽었다. 아, 죽어도 상관없어. 레버만 하면 돼. 레버만. 이게 신규 저기 패치되는 거야 이번에. 소탕령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얻는 경험치는 똑같잖아 그지? 어? 내가 먹는 경험치는 똑같잖아. 탯서버에서 실질적으로 올려야 되는 경험치는 5분의 1이지만 내가 여기 사냥터에 들어온 와서 획득하는 경험치는 본서버랑 똑같잖아. 그쵸? 어 오늘 처음 해봐요 저 두유님. 더 높다고요? 이거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거예요. 잠깐 나 본캐 변전 좀 쓰고요. 저거 본캐 변전 좀 쓰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진주대첩의 공을 세운 김신민이. 진주대첩의 공을 세운 김신민이. 사람에게 달라붙어. 소탕령 더 높다고요? 아 그래? 그럼 측정이 안 되잖아. 너의 마력 말하게 해주마. 나지야. 변신 주문서. 뭐야 변 좀 하나도 없어. 자도. 열심히 할 거예요. 일단 소탕령 이거 한번 쭉 클리어를 하죠. 소탕령 빼고는 동일한 거야? 아니 이거 경험치 측정을 좀 하려고. 1시간 사냥하면 얼마씩 오르는지 그런 걸 좀 보려고. 자, 아니 근데 좀 정신이 없어. 5번, 3번, 1번. 어 아니야. 농담. 농담으로. 북해빙굴이 아니고요. 소탕령이라고 이게 캐시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유료 사냥터예요 여기가. 캐시로 살 수 있는. 이번에 그 활용 서버에 패치된 건 테스트 서버에. 자 다음 거 갑시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소탕령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전락했는지. 열심히 할 거예요. 3번. 소탕령 공중목도 지상모 판정이에요. 잡기 쉽네 훨씬. 어 잡기 쉽겠다. 레버 파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소탕령은 11단계까지 있고 일단 끝까지 한번 깨볼게요. 빠르게 하자. 빠르게 빠르게 하자. 개조봉비 100%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긴 나올 것 같아. 100% 조녀가 낫다고요? 그럼 조녀로 레버 보는 건가?
아니 네버판가 쉽지 않네. 땡겨님 캠 왜 끔? 캠 꺼졌어요? 잠깐만. 캠 꺼졌다고? 아 그러네? 아 캠 안 켰네. 아 미안 죄송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캠 안 켜면 좋겠다 이거지. 잠깐만요. 나 캠 켜고 있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다들 대신 기뻐하고 있었을 텐데. 이봐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걸 왜? 이제 캔만 보여준다고? 뭐야? 바뀌었어? 왜 또 그래?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잠깐만.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캔만 켜놨구나. 아, 죄송해. 이제 제대로 나오지. 좋았어, 좋았어. 됐지, 됐지.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 같이 하면 안 됐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확히 얼마나 경험치를 먹고 그런 걸 모르잖아, 지금. 그냥 쩔받고 있는데. 소탕형이 뭐다라는 느낌만 보면 되겠다. 땡겨님 안 오는 이유,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인데. 이거 파티 사냥하면 안 됐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그러니까 했네. 아, 그러네. 아, 맞네, 맞네. 내가 이거 측정하려고 들어온 건데, 뭐 어떤 거다, 이거 체험하려고 들어온 건데, 파티 사냥, 아니, 늦었어.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냥 지금은 어떤 느낌이나 그것만 보죠. 자, 가자. 악사도 공중사냥도 되나요? 악사 안 돼. 아, 방송하고 있지. 좀만 있다가. 아, 이람님, 별부수 한 개로 346번째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가 특수한 지형이라서 그래. 원래 악사가 공중몹 사냥이 안 되는데, 여기가 특수한 지형이라서. 근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청랑 잡아가지고 만약에 200렙 찍는다,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청랑 잡아서 200렙 찍으려면? 경험치가 대충 이렇게 한 두세 마리씩 잡으면 천만, 천오백만 이렇게 먹어요. 지금 방금 전에 890만 9부대 890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 1천만. 좋아. 자,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지? 이게 그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유리한 건가? 어차피 유료 돈 내고 들어온 사냥터잖아요, 그죠? 돈 내고 들어온 사냥터인데 중간에 빠지는 것보단 여기 몹들을 다 마무리하는 게 이득이지. 4시간이면 20억 준다. 너무 좋아. 자, 6단계 광호야? 뭐야? 보스몹도 나오네? 지금 보스몹도 나와요. 개조봉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잡기는. 뭐야 왜 때로 나와. 때로 나와. 와, 지금 광호 경험치 22만 준 거임. 한 마리에 광어 한 마리당 22만씩 줍니다. 아, 피가 좀 낮아. 한 마리 22만씩 줘요, 경험치를. 와, 단지랑 근원이랑 쏟아진, 이거 테섭이 원래 드랍률이 좀 높나? 여러분들, 테섭이 원래 드랍률이 높아요? 여기가 잘 나오는 거야? 테섭이야, 테섭.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아 여기가 높은 거야? 소탕력만 높다고? 야 대박이네. 야 여러분들 이거 돈도 잘 벌리겠는데? 소탕력이 이렇게 드랍률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방금 1500만 본 거지. 저건 상점에 팔아도 300 지금 단지가 390만인가요? 390만이기 때문에 와 대박이네. 소탕력 한 판에 상대가 3-4천만씩 찍힌대. 소탕력 한 판인데 40분 정도 걸리고 실제로 몇 분 걸리는지 내가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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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다 죽었어요. 이야, 광호 봐. 캐시를 얼마쯤 잘 모르겠어. 어, 근원 잘 뜨네. 그니까 완전 개꿀인데? 소탕령 가격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있네. 그렇죠. 1,000원? 하나당 1,000원? 너무 비싸지 않아? 30일이면은 어. 하나당 1,000원이면 할 거예요? 이거는 비닛빔 부익부랑 상관이 없지 않나? 아무나 하면 다 똑같은데? 경험치 한 마리다. 이제 22만 5천씩도 경험치 한 마리다. 광호 한 마리.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이렇게 몬스터들을 좀 잡을 수 있어야겠네. 오히려 이걸로 랩업하는 게 빠르겠네. 그니까 이거 리니지의 드상이라는 아이템 아세요 혹시? 드래곤의 상자라고 있어. 리니지 10개에 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거 보는 느낌인데? 드상? 인면주점 저격. 타루랑 악룡 카리아가 중요. 그런 애들도 나와요? 그거 한 판 하면 겸치 얼마나 먹나요? 잠깐만요. 이거 한 판 끝나면 보여줄게. 경험치. 이거 100% 다 제가 먹는 게 아니라서 그냥 쩔경이거든요? 지금 저랑 파티하신 분이 지금 잡고 있어. 아 근데 초보분들은 이거 소탕령 들어와봐야 못 잡잖아. 그죠? 이거 광호 못 잡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안 그나? 소탕령무 일반 머프보다 약하네. 5분의 1 정도 다 약한 것 같아. 한판 경험치 방금 전에 1300만. 그 전에는 1800만. 이런 상자 같은 거 계속 주고요. 소탕 전리품 상자 이런 거. 소탕령 유료절 생길 때. 그러네. 네, 그러네. 아, 고댕기님 별분사 다섯 개 너무 감사합니다. 소탕은 소환 안 되나요? 소환 안 되겠죠. 유료 사냥터인데. 아마 소환 안 되겠죠. 근데 소탕 컨텐츠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악영향을 끼칠지 아니면은 좋은 영향을 끼칠지 저는 아직 잘 느낌이 없어요. 이게 뭐지? 이거는 된다고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어, 신세근원 되게 잘 나오네. 상자 이따 모아서 깎게. 모아서 모아서 까겠습니다. 어, 나 혼자 돌아왔다. 아, 그니까 이게 거상이 지금 다음 패치를 준비하겠다는 거라니까. 그 유저들의 레벨을 빨리빨리 끌어올려가지고 다음 패치에 데뷔하겠다 이거야. 거상 왜 이리 막, 지금 패섭이라 그래요. 패섭이라서. 아직 이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식당이 혼마인 거야, 모르겠네. 열심히 갈기긴 하는데 안 달아, 애들이 피가. 열심히 써주긴 하는데. 신수 몸값 낮춰주는 것 같은데. 신수 몸값이 낮아지려면 야 그 단지랑 근원이 쏟아지네. 신수 몸값이 낮아지려면 여러분들 명패값이 싸져야 돼 정작. 근데 명패값을 안 내려주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한다고 이게. 딸랑 10개 들어갔는데 뭐 한 1억원 내야 될 거를 뭐 5천만원으로 줄여준다. 꼴랑 5천만원 줄어드는 건데 별 차이 없지.
권능을 상실하다니. 저와 싸워보시죠. 실질적으로 봉인에서랑 봉인에서보다는 이제 명패값이 줄어들어야지 그 기린 신수 맞추는 가격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케이. 아, 파워시티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문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테썹 체험 중입니다. 어, 시티님 어서오세요. 근원단지 상재할 판 100% 백타다 이거. 근원단지, 주작단지고 청정단지고 나발이고 그냥 다 상재다 이거. 이거 넘어오면 끝났다. 그치, 캐시된 가격이 조금 높긴 해. 2차장수 식객명부는 그냥 한 5,000원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 어, 그럼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지. 지금은 비싸서 이용 안 하잖아, 2차장 식객명부. 단지 상재가요? 근원이 390만원인가 그렇고 단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단지 한번 팔아볼까? 단지는 얼마예요? 단지 쾌템인데 너무 많아지면 상재해야지. 지금까지는 뭐 팔았다고 하더라도 쾌템인데 너무 가격이 낮아지면 상재해야지 못하겠어, 안 팔리면. 빵원이라고요? 단지? 안 팔려 상대로? 팔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 팔아봐야지 이따가. 어, 존여를 바꿔가지고 이따 180 팔아봐야겠다. 800만원? 상대하는데 800이라고요? 에이 아니야, 100호 단지 시세가 막 600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즉석 존여, 그렇죠. 단지 100만 상대 130만이요? 아, 되게 낮네 시세가. 아, 망했다. 나 지금 혼마 몰이사냥하고 있는 중인데 망했네. 상대 500으로 알고 있다고? 말이 다 다르시네. 기다려, 8단계 사라지더니요. 열심히 할 거예요. 4대 신수를 이렇게 깨는 거구나. 좀 깨기 힘드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한 부대씩 잡으셔야겠네. 이게 도발부를 잡을 게 아니고, 그죠? 체력은 일반 4대 신수보다 체력은 확실히 좀 낮아요, 많이. 확실히 좀 낮아. 좋아. 나의 한쪽 머리가 사라지더니요. 단지 상정가 80만원이라고요? 다음 단계 마룡이네. 그러네요. 1번 무대, 5번 무대, 5번 무대. 악사로 때리는데 기능 때 저게 제 데미지가 아니고요. 저 파티하고 있는 분이 데미지가 센 거예요, 지금. 지금 욕수 지팡이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욕수 사냥하신 것 같아. 어, 대나미 쓰는 거야, 대나미. 대남 고유 스킬이 아니고 욕수의 지팡이라고 있어요. 경험치는 꾸준히 지금 1500만씩. 아까 전에 2200만 먹었어요, 경험치. 욕수가 소물도 됨. 대남 기본 스킬이 소물인데 거기다 이제 욕수로 저 회오리까지 생기는 거죠. 말레 풀리려면 저 정도 주고 푸는 게 맞대.
그렇긴 해. 뿡뿡님 말씀 맞긴 해. 그렇긴 하다. 나의 한쪽 머리가 사라지더니야. 저와 싸워보시죠. 자, 일단 11단계가 끝이라고 하니까 지금 8단계 진행 중입니다. 한번 보죠. 쭉. 사라지더니야. 저와 싸워보시죠. 이 정도까지 깨면 이제 9단계로 넘어갈 건데. 마룡 다음에 뭐지? 9단계 마룡이고, 그 다음 뭐야? 아, 저기. 11단계는 뭐지? 9단계 마룡이라고 치고. 이거 11단계까지 있대요. 멀었어요, 지금. 혼마? 아, 그러네. 혼마가 있네. 혼마 다음에는 뭐지? 혼마 다음엔 뭘까? 다음 마룡, 그 다음에 혼마, 10단계 혼마, 마지막에 뭐지? 10단계 뭐지? 11단계는 랜덤이래요. 아, 11단계 랜덤이래. 뭐 보스몹 중에 랜덤으로 나오나봐. 지금 붉은색 보호막 기술 뭔가요? 나시아의 보호막입니다. 저건 나시아의 보호막이에요. 아마쿠사 타루랑 악룡 키리아? 칼, 악룡 카리아 둘 중 하나 나오나봐. 그거 둘 중에 하나 나오나봐. 자, 이제 9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마룡 나왔구요. 역시 예상대로 마룡이 나왔습니다. 한 3개월쯤 이용 가능하다는데, 테스업은? 저도 이거를 어느 분이 그 빌려주신 거라서 그냥 체험만 해보는 것 같아요. 둘 다 나와요. 타루랑 카리아 둘 다 나온대. 둘 다. 그리고 지금 소탕령이 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소탕령에 들어왔는데 공중 공격이 됩니다. 지상 공격하는 스킬로 공중 몬스터까지 공격이 돼요. 생현님 지금 2클라 하고 있는데 CPU에 물이 없을까? 전혀 없어요. 전 3클라 돌리고 있습니다. 이참에 겁나돌아서 신수무기나 만들어야. 괜찮네. 아, 궁금하다. 만렙 풀리면 뭐가 나올지, 또 이제 기린보다 더 센 애가 뭐가 나올지 진짜 궁금한데요. DJ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환영할 만한 컨텐츠죠. 네. 굉장히 환영을 해야지. 새로운 게 자꾸 나온다는 건 내가 보여줄 게 많아진다는 거니까. 다만 이제 유저들 입장을 너무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패치하는 방향을 보면 꼭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경험치는 4대 신수 모두 똑같네요. 22만 5천씩 먹습니다. 풀도핑하고 고급 기린 흉수 대마리 합친 거 막 그런 거. 기린 업글 됐으면 좋겠다고. 이 무기는 나에게 너무 가혹하구만. 페가수스. 이제 서양화로 넘어가는 거야. 스사노 오로치 괜찮다. 흉수 4마리 합쳐서 스사노. 괜찮다. 흉수 4마리 합쳐서 스사노. 되게 만렙도 풀린 거 다 풀릴 것 같아. 이번 패치는 아니고 다음 패치. 언제 될지 모르겠네. 근데 아이템도 되게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신기하네. 제우스 튀어나올 기세네. 그러니까 단지들은 엄청 쏟아지네요, 진짜. 도토는 뭐니? 도토 나왔으면 좋겠다. 응? 아, 알아. 이 템이 있긴 템이 없어가지고 되게 약하다. 기린이랑 대립되나? 그니까 흉수 4마리 합하면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그게 가장 쉽잖아요. 가장 쉽고 기존의 유저들한테도 반발이 제일 덜할 것 같은데? 흉수 합친 게?
자, 9단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거 한 부대만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무기라니 나에게 너무 가혹하구만. 1번 기린이랑 동급? 기린이랑 동급은 기린이 있는데 뭐 굳이 딴 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특성이 좀 다르면 모르겠네. 사냥하는 방식 자체 좀 많이 다르면 하늘 공격할. 그렇지, 하늘 공격하는데 청룡이랑 시호충장이랑 합친 느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럼 괜찮지. 대신 이제 지상 공중 다 공격되고. 어, 야식이 어서 와. 순순 너무 돈덩어리 같아요. 그렇긴 해요. 공중 던전 추가. 아, 괜찮다. 공중 던전을 지금 지상 던전에 한 반 정도로 숫자를 늘려주면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 정도. 자, 이제 10단계로 갑니다, 여러분들. 10단계 역시 예상대로 혼마 나왔고요. 유물템 이제 구경 가면 될 것 같은데, 유물템? 이게 한 던전을 클리어 할 때마다 그 전리품 상자라는 걸 줘요. 포탕 전리품 상자. 그런 걸 주는 거. 아, 뭐 길이는 뭐 근원이랑 단지에 쏟아지는데. 아, 효과음 거슬리네. 홈마가 와, 엄청 거슬리네. 아, 스시님 어서오세요. 뭐 오랜만에 엊그제도 왔습니다. 패섭 당첨돼야 할 수 있는 거야. 당첨돼야 돼. 신청해가지고 당첨돼야 하실 수 있어요. 당시의 대상이 된다면 몸 조심해야 할 것이야. 혼돈스러워. 악사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소용돌이 스킨 바뀌었네요. 그래요? 뭘로 바뀌었네? 소용돌이 한번 써봐야. 야, 혼마야. 혼마야!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명만 써봐, 소용돌이 좀. 아, 바뀌었네? 아, 소용돌이 잘 보이게 바뀌었다! 여러분들! 소용돌이 스킨 바뀌었다! 잘 보이게 바뀌었다! 대박이다, 지금. 훨씬 멋있어졌다. 아, 개 오졌다. 이거는 개 오졌다, 진짜. 기린 스킨 바뀌었다. 기린 스킨 바뀌었다. 아, 대박이네. 오, 이쁘다. 이거 스킨으로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원래도 그냥 썼는데 기린 그거 소용돌이 되게 막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해서 스킨으로 다 바꾸고 쓰지 아무도 그냥 안 쓰거든. 이거는 제가 스킨을 원래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 이거는 될 것 같은데. 패치? 이건 될 것 같은데. 소용돌이 범위 줄인다고요? 안 돼. 안 돼. 나 기린 만들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야. 전에 눈 아파서. 지금 이거 보이죠? 뺑뺑 돌아가는 거. 저게 소용돌이야, 지금. 기린 해고. 어, 본진에 소용돌이 돌아간다. 잠깐만. 설마 혼마에 이제 천둥새 안 나오나? 여기 지금 조합 안에 천둥새 없죠? 혼마에 천둥새 안 나오나 이제 더 이상? 혼마에 더 이상 천둥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혼돈스러워. 열심히 할 거예요. 천둥새 아까 나왔다고? 혼돈스러워. 1번 부대. 없는데? 1번 부대. 아니, 혼마에. 혼마랑 같이 나오는 천둥새 있잖아요. 여기에만 안 나와. 원래 나와요? 아, 그래요? 아이, 아쉽네. 광어도 사육사 안 나왔나? 에이.
자, 마지막 11단계로 가보죠. 아, 한 마리 남았다. 딱 한 마리. 한 마리 남았다. 만화번은 흉수 다 해. 다 신수들 다 해. 다. 안 하는데 없지. 다 해. 네 마리 다. 다섯 마리구나. 다섯 마리 다 해. 뱉기도 하고 뭐 광어도 하고 주작도 하고 청룡도 하고 다 해. 다 해. 마룡도 하고 막. 청룡 안 해요? 아, 그래? 주작은 하지. 아, 내가 헷갈렸나? 백귀랑 광호는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확실하거든. 지금 만화번 하는데요, 여기도? 청룡이랑 홍작 없어요? 홍작도 안 했나? 청룡은 확실히 모르겠어. 홍작은 한 것 같은데. 아, 그 홍작도 안에 있는 몹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 나 나와줬냐? 뭐지? 깔끔하게 적을 얼려드리지. 나 10단계 클리어 중이었는데? 11단계 없어요? 뭐지? 아, 11단계 랜덤이에요? 아, 히든이야.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 뭐야. 아, 지금 다니가옥님 갔어요? 11단계? 대박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대. 대박이다. 야,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그러는 거야? 아, 일단 유물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물템이 어디서 팔았더라? 어디 있다 그랬더라? 유물템이 어디 추가된다 그랬는데? 유물템이 어디 있다 그랬더라? 잠깐만요. 유물템 NPC가 따로 있다 그랬거든? 11단계 타루랑 악령 카리아 나온대. 유물템, 유물템. 10일짜리야, 이 10일짜리. 6위 전에 있다고요? 6위 전에 있어?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거래. 구이동이 뭐야? 아, 농장 감사합니다. 아유, 농장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죠? 나 농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이렇게. 아, 구이동 농장. 농장 너무 감사합니다. 창고형 농장인가 보네요. 인벤차지요. 잠깐, 어디 있다는 거야? 어디? 유기전 어디? 유기전 어디요? 없는데? 유기전 밖에? 비밀의 방 쪽? 비밀의 방? 나가서 좌측? 비밀의 저택? 어, 차에 어서와. 비밀의 저택? 아닌데? 없는데? 어, 차유 뭐 보냈니? 아닌데? 찾아볼까? 떠돌이 형체 쟨가? 얘예요? 못 보던 애들이 생겼네? 떠돌이 형체랑 인화담이라는 애가 생겼는데? 어, 못 보던 애들이 생겼어. 아, 그 유물상인 경태가 있네. 얘 보던 애인가? 원래 있던 애인가? 원래 있던 애예요? 얘 원래 없었지, 얘네 둘이. 원래 본섭이 없죠, 쟤네. 나 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없지. 아, 없던 애들인데 미구현이라고 해, 아직 예정이 안 돼 있는 거야? 아, 깜짝 놀랐네. 자, 유물상인 경태로 왔습니다. 이게 유물상인이라는 게 제가 읽어봤을 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보면 유물상인 경태가 뭐 빈궁 내성, 야수림 막사, 그리고 계림 내성, 오로치의 둥지 이렇게 네 개 있잖아. 사계신 던전 있죠. 그 우리가 선조영웅성 먹으러 가는 데 있잖아. 거기에서 그 백호의 정수나 청룡의 정수라는 아이템을 드랍을 한대요. 그거를 모으면 장비 아이템으로 교환을 해준대.
그게 아까 여기서 본 거예요. 그거야. 우리가 봤던 거 배코픽업 이거네 이거네. 아 찾았다. 이러면 우리가 두 가지 컨텐츠를 다 본 거야 지금 여기서. 자 일단 청룡의 이게 가보신 거 같고요. 세트 효과가 궁금한데 이거 사신 분 없나 혹시? 가격은 1억 전에다가 고대 신수의 정수가 200개가 필요합니다. 200개. 청룡 투구는 고대 신의 정수 150개가 필요하고 역시 1억 점 필요하고 청룡 손목보대는 150개 역시 2천만 점 필요하고요. 백호 픽업 200개, 청룡의 신발 175개. 이거는 김유신 같은 애들 껴주면 좋지. 이게 파신이네 파신. 예. 맞죠? 파신 맞지? 고대 신의 정수가 거불이라고? 아 거불 맞네 거불 맞네 거불 맞네. 거래가 안 돼요. 고대 신의 정수가 거래가 안 돼. 이따 고대 신의 정수 한번 가서 먹어볼게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드랍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반자사 막으려고 거부라는데. 아니 저걸 거불로 해놓는다고 해서 이거는 이 정작 이 아이템들은 거래가 되는 아이템들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비를 교환하거나 이거를 정작 사면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럼 반자살 안 할 이유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내 생각에 중요한 거는 좀 센 몹들 있잖아요. 막 미생 이런 애들 있지. 뭐 미시의 혼 막 이런 거. 그런 애들한테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한테나 나오나? 테썸 유저들하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각 정수의 획득 방법을 유물 정보에서 자세히 알 수 있대. 잠깐만. 유물 정보가 있나봐. 유물 정보가. 아아! 나왔다 나왔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장량의 혼, 번쾌의 혼, 한신의 혼. 반자사 안 돼. 반자사 안 되는 애들. 야만수색병, 야만근임약 택도 없어요. 반자사 안 되고요. 설원당의 혼, 미생의 혼. 최소한 3문 이상 갈 정도 돼야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고대신의 정수가 소탕령에 의한 몬스터 토벌시 랜덤하게 지급하는 전리품 상자에서 획득가능. 기다려보세요. 아까 내가 먹은 것 중에 나온다는 얘기야. 고대신의 정수가 이 상자에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나 얼굴 왜 가렸니? 나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자 안 나왔고요. 사통빨달 나오고요. 고대신의 정수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나봐. 고대신의 정수 잘 나오는데? 와 이거 교묘하게 만들어놨네 진짜. AK 대박이다. 이거 봐봐 지금 고대신의 정수 하나 나왔는데 7,80개 까야 몇개 나온다고? 맨날 맨날 하면 되지. 하기는 맨날 맨날 하면 되는데. 자 고대신의 정수로 교환이 가능한 장비 불러드릴게요. 자 청룡 갑옷, 청룡의 갑옷, 청룡 갑옷, 청룡 투구. 다행히 청룡의 손목보호대가 청룡의 정수네. 우리가 청룡의 손목보호대가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 그 치천장갑인가요? 타마저 5%씩 달려있는 거? 이게 다행히 청룡의 정수가 이거네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내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물론 뭐 비율 맞추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세트 효과가 문제야. 이게 지금 세트 효과가 문제야. 효과가 세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조져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 누구 없나 이거? 누구 없어 이거 안 가져 있어? 아무튼 손목보호대 그니까 갑옷이랑 투구랑 갑옷 투구 갑옷이랑 투구에만 달려있어요. 갑옷이랑 투구에만 고대신의 정수를 교환하고 손목보호대, 장갑, 신발. 그니까 변두리 있죠. 변두리 셋은 청룡의 정수 또는 백호의 정수 이게 필요하네요. 사냥터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겁나 안 나오겠지. 막 미생해온, 설원랑해온 이런 거 잡아도 진짜 안 나오겠지. 고대신의 정수를 뽑는 게 진짜 좋아 보인다고요? 이게? 이게 좋은 건가?
아, 스탯이 좋구나. 스탯이 높구나. 한 비교해볼까? 내 7000셋이랑 다 있잖아 지금. 사통 날려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오만. 여기서 BJ 땡겨라고 하면 누가 알라나? 뭐라고 쓰지? 혹시 들어가 보실래요? 가옥님 지금 고대신의 정수랑 있으세요? 가옥님 있으세요? 아이템이? 아 그건 없으시다고? 아 그러면 이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아이템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상장에 치면 안 되냐고. 거상장에 나오려나? 7천 뽑으면 10억 정도. 그치 장갑이 좋지 장갑이. 예. 거상장이 있나? 착용샷 파고 있다고? 잠깐만 은검님 반갑습니다. 파고 있어요? 착용샷이? 아 역시 파워가 최고야. 역시 파워가 최고야. 잠깐만요. 야야야 잠깐만. 오 대박이야. 잠깐만 파워 됐어. 파워 어딨다는 거지? 활용 서브 패치 정보에 올라올라나? 신규 장비 스킨 아닌데. 세트 옵션 중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 착용샷이 어딨지? 이 사람 하나도 착용 안 했는데. 착용샷 새로 나올 의복도 두 개도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혹시? 아닌데. 세트 옵션 보려고요. 네, 세트 옵션 보려고. 아까 본 게 착용샷이라고? 아, 셋업이 안 보여? 변두리 저항이 너무 안 좋아. 그니까, 세트 옵션이 무조건 있을 거라니까, 저게. 스크린샷. 시작 게시판에 있을려나? 아닌데. 아 세트 옵션 아직 나온 게 없어.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세트 옵션 저걸 못 보나 우리가? 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 아 솔직히 여기서 이거는 신규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 봐봐 형용의 손목보호대 이거는 타마자가 5%씩이라서 좋다고 쳐. 이거는 타마자가 5%씩이라 좋다고 쳐. 청룡신발 마저 30%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파신이랑 똑같은 거잖아 옵션이. 그죠? 파신이랑 똑같은 거잖아. 아 이걸 노가다를 죽어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걸. 이거 파신이 20에 20인가요? 아 마저 30짜리는 없나? 근데 요대는 여러분들 요대는 좀 별로지 않아? 솔직히 이거 요대는 별로지 않나? 요대 봐봐 요대. 요대는 조금 쪼까 거시기 하자네. 예. 솔직히 요대는 별로지. 이게 세트 효과가 있다니까. 지금 타마저가 세트 효과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 하나라도 사면 세트 효과 바로 보이는데. 열심히 할 거예요. 깔끔하게 무엇이든 만점을 주십시오. 차갑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부족하면 제가 말했습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관시 도이슈 윈지. 저항 생각하면 안 하면 합스탯은 태양보다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태양보다 높게는 만들 수 같은데. 잠깐만 이거를 착용을 안 하면 이 세트 효과가 안 나오나?
여러분들 이거를 착용을 해야지 이거 세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저항은 세트 옵션으로 줄 것 같은데. 착용해야 셋업 나오지, 그지 그지, 맞죠? 하, 그렇지. 캐릭을 이거를 215레까지 키워? 이걸 키워봐 한번. 응? 이걸 한번 키워봐. 아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세트 옵션으로 주면 누가 그거를 올려가지고 사진 찍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내가 맨 처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기존에 있던 분들 지금 열심히 노가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아 테섭이에요. 마우스 올리면 안 보여. 저작거리 안 올라와 있어요? 잠깐만요. 없고. 없을 것 같은데? 아,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미칠 것 같다.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아, 긴 말이 아무도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150개씩 모아야 되는데 저 드랍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로그아웃 왜 했지? 잠깐만. 어, 테섭이야, 테섭. 아, 이거 로그아웃 왜 했지? 소탕령 했어, 했어, 했어. 소탕령 했어.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 아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깨는 거 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빡세. 3셋에 저항호흡이 있으면 개이득인데. 아 겁나 궁금하네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하... 반가니 반갑습니다. 아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응? 청룡... 잠깐만. 그리고 정령도 이제 두 마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대. 거상장이 세트 효과 안 나와요? 확인이 안 된 거지. 미칠 것 같다. 자 그럼 정령 일단은 오늘 정령 두 마리 한 번에 전투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자 정령 두 마리가 원래는 그 계정 하나당 캐릭 하나당 정령이 한 마리밖에 참여가 안 됐잖아. 일석이조라는 이 캐시 아이템이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와서 정령이 추가로 전투에 참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참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령 두 마리는 100% 원클밖에 안 됩니다. 한번 볼게. 저와 싸워보시죠. 악룡 카리아 마리당 60만 원인데 경험치가. 기간제 기간제. 몇 마리지 정령이? 자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왔고요. 정령. 왜 정령이 못 들어오지? 여러분 정령이 안 들어왔는데? 이거 뱅골리 오고. 왜 고양이밖에 안 들어왔지? 다시. 뭐지? 구현이 안 된 건가? 등록을 안 했다고요. 등록을 해야 돼요. 아 보조 창이 있네. 여러분들. 원래 메인 보조 이게 없었잖아요. 지금 메인 창이랑 보조 창이 생겼네.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요런 식으로 등록을 하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싱싱이랑 한번 물정령 같이 말랑이랑 싱싱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말랑이랑 싱싱이 메인의 말랑이 보조에 싱싱이 넣어볼게요. 근데 이건 파티 사냥할 때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원크를 지금 상향을 시켜줬어요. AK에서 다크를 다운시키진 않았는데 하향시키진 않았는데 원크를 상향을 겁나 시켰어 지금. 자 정령이 두 마리. 아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갑니다. 정령이. 자 말랑이와 싱싱이. 싱싱이 어딨어. 자 말랑이하고 싱싱이 이렇게 두 마리 있네요. 파티 때는 안되게 만들어놨어.
요렇게 싱싱이랑 말랑이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오네요. 이렇게 1번 부대 요런 식으로 많이 쓰긴 힘들어 보이는데, 아, 나는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아. 여러분들 정령 효과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이거 한 마리 들어올 수 있는 정령이 두 마리 들어왔다 그러면은, 타저마저 정령이 동시에 들어와서 본인이 타마저 둘 다 동시에 한 부대만 잡을 때 20%씩 상승시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뭐, 바람 정령이랑 물 정령이랑 섞었으면은, 작살나지. 일람 키우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노가다 편해지는 거고. 그치, 바람이랑 타저마저 넣으면 좋을 건, 그래도 되고, 아니면 타마저 같이 넣어도 되고. 기존의 다클라 유저들이 그 얻었던 이득을 원클라 유저들도 같이 얻게끔 만들어준 거지. 예, 클라는 안 돼. 그니까 다클 유저들이 되게 좋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령을 두 마리, 그니까 타마저 정령을 동시에 쓰면서 이제 타저 마저를 각각 상급으로 만들면 20%씩 올려줬다. 이게 좋은 건데, 원클 유저는 그게 안 됐잖아. 정령을 한 마리밖에 어차피 못 넣으니까, 타저를 넣든 마저를 넣든 한 마리만 넣으니까 센 몬스터를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완전히 지금 상쇄를 시켜줬네. 그걸 완전히 상쇄를 시켰네. 자, 일단 소탕령이랑 소탕령 그리고 정령 두 마리 전투에 참여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지? 지금 테섭이에요.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정말 좀 스펙타클해서 그런 거 확인하려고 들어왔어. 또 뭐 있지? 확인해야 될 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소탕령 받고, 우리 그 유물 아이템들 받고, 소탕령 받고, 그 다음 정령 추가된 거 받고. 나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아, 개조봉비는 아직 안 나왔어. 그 텔섭에 저기 뭐야, 그거 스포만 떴더라고. 스포만, 그 저기 뭐야, 그거 뭐라 하냐, 일러스트만 떴더라고 텔섭에. 상클 이상부터의 추가 경험치 보자. 그거는 내가 어떻게, 지금은 실험을 못하고 이거 레벨 좀 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개조 장소 아직 없어. 봉황비전 아직 소탕령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순 없나요? 11시 20분인데 벌써. 유물에 대해서 못 봤어.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방송 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내일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 올릴게요. 유튜브에. 유튜브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부 보셨나요? 장부? 아, 잠깐만. 장부도 편집된다며? 생각해보니까. 장부 어떻게 보지? 장부. 내일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장부 어떻게 보지? 옆에? 추천 장부? 게이드. 자, 장날은 매월 15일, 30일 이라고 나오죠. 여기 루트 다 나와, 지금. 루트 다 나왔다. 루트 다 나왔다. 여기서 잘 봤다가 노려야지. 우리가 할 게 뭔지 잘 노려야지. 싼 것들 뿐이네요. 아니 근데 가격이 뭐, 이게 모든 루트 아이템이 올라온 게 아니네요. 모든 게 다 올라온 게 아닌데 지금 시전에서 파는 것만 올라왔는데. 지금 뭐지? 아니 이거 시전 아이템만 올라왔는데? 딴 건 없어요. 못 봐. 뭐 이거 한 번 더 열고 끄면은 바뀌네. 아, 여러분들 이거 장부를 50만원 내고, 잘 봐봐. 맨 위에가 가미지, 두 번째가 오가피주다. 잘 봐. 추천 장부 바뀌어요. 바뀌어요. 랜덤으로 50만원 주고 바뀌어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지.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존에 루트 하시는 분들을 한테 물론 조금 이, 그 영향 가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미 창고에다가 다 짱박아놓고 막 무기 방어구 그 막 무게 근수 많이 나가는 거 몇 억씩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다 이미 선점하고 있잖아. 이런 거는 우리 초보분들 하시기에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좀 비싼 것들도 나오나? 무게 근수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무게 근수 많이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이 피카츄님 오랜만입니다. 감초 한근 괜찮다 괜찮다 이거 나쁘지 않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갱신할 때마다 자꾸 달라져. 계속 달라지는 거야 이게. 유기전 이동료 똑같은데? 유기전 이동료는 똑같아요. 지전 수수료요? 그런 거야 뭐 별로 관심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전 수수료. 포탈? 무투장? 무투장 왜? 아무튼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우리 저기 이 아이디를 제공해주신 분이 저보고 계속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레벨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죠? 신규 아이템 그거를 제가 레벨업 한 다음에 어떻게 주말 중에 레벨업을 좀 경험치 이벤트 하니까 또 빡세게 해가지고 그걸 얻는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소탕령 했어요. 제가 소탕령 한거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